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스윙하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주 흐름과 또 특징 종목들과 또 전략까지 이분 모시고 세밀하게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한 주가 아니셨을까, 또 개인 투자 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AI라든지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았던 한 주였던 거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업종 내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9월 달까지는 그 업종이 계속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포트에 한 종목씩이라도 꼭 포트에 넣으신다고 한다면 9월 말까지도 계좌에 좀 많이 힘이 되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또 이겨내려면 또 종목에 대한 전략이 중요할 테니까 이따가 종목 전략들 하나씩 알아보고요. 먼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해볼게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면 또 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TI 가격을 제가 오늘 보고 오니까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8월 초에 국제 유가를 한번 저희가 주간 증시 점검 때 다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80가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가 만약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OPEC 플러스는 계속적으로 감산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지 그때 얘기 드렸던 건 핵심 포인트가 이거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달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때 또 얘기 드렸던 건 일시적으로 지금 오버슈팅이 돼서 $100 또 찍고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세적인 흐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시적 오버슈팅이 시장이 좀 오작동해서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상승세가 좀 안정이 돼야 시장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볼게요. 9월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AI와 로봇, 자율주행 향후 전망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제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테마주를 못 잡으신 분들은 분명히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AI 로봇 올라타야 되냐, 아니면 뭐 다른 섹터 봐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차트를 한번 딱 돌려봤어요. 근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딱 박스권 그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재료나 뉴스 테마 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주간 특징주로 얘기 드렸던 기업들이 뭐 퓨런티어도 있었고, 퓨런티어의 최대 주주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좋은 친구들도 가져가는 거 좋고요. 아니면 좀 실적은 안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 있는 친구들도 오버슈팅 되면서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9월까지는 이 업종이 계속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데 또 차트적인 위치가 또 중요하긴 할 거니까 네. 차트적으로 또 부담 없는 위치에서 공략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증시 점검 이렇게 간단히 보고요. 이제 종목 관련한 내용들 또 살펴볼 건데, 또 장중에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채널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보내주시면 되니까 채널 꼭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운 시장을 극복하는 건 종목이니까. 네, 이번 맞습니다. 주 또 특징적인 종목들, 또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종목 눈여겨 보셨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M플러스 2차전지 내 유일한 52주 신고가 기업이다. 지금 2차전지 주가 엇갈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네, 네코프로는 조금 흔들리고 뭐 포스코홀딩스는 뭐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2차전지 섹터 중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네. 이런 상황에서 2차전지 주를 또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제 M플러스부터 좀 짚어보자면, 네. M플러스는 지난주에도 사실 주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친구였고요. 이번 주에 20% 가까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이 워낙 하드 캐리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M플러스는 이제 수요일날 강하게 올라갔고 목요일날 강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집봉을 세우고 거래량을 실렸습니다. 이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 쪽 말씀 주신 것처럼 포스코 쪽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날 장중에 잠깐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잡을 때 멀티플 기준으로 많이 좀 산정을 합니다. EPS에다가 PR을 곱하면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강의를 드린 바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내후년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멀티플이 50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장 섹터라고 해서 뭐 100배 정도 밸류를 부여해줄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물론 2차전지 섹터를 PER로 평가하기엔 물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자 차원에서 PER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종목별로 대응이 중요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는 네. 러앤런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텔레칩스인데 반도체 칩 설계 관련주 중에서 네,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네요. 요즘에 네. 반도체 주가 또 반격을 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실적과 밀접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1분기 때 이제 반도체 칩 설계주 중에서 가장 주인공이었던 기업은 칩셋미디어였어요. 근데 이 칩셋미디어는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은 텔레칩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가 이제 텔레칩스로 조금씩 움직여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도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네. 9월 달에 또 자율주행 섹터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넘기면서 계속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딱 두 개 기업 있습니다. 칩셋미디어랑 텔레칩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2분기의 주도주는 텔레칩스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사실 텔레칩스도 지난주에 주간 특징주로 다뤘던 기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연속으로 가져왔던 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M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까지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걸 한번 짚어드리고자고 이제 주간 특징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또 매매도 하시고 주가 변동성도 커서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결국 종목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그 종목이 기술적인 위치를 좋게 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반복할 수 있다. 이건 역시도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종목을 잘 알아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팅크웨어 역시 이제 차량 관련된 종목이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있는 네, 이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공시를 예전에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BMW의 차량 이제 블랙박스 납품을 한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독일 완성차 회사인데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BMW 박스를 보다 보니까 블랙박스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후기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BMW에 나온 신차에는 이 블랙박스가 다 이제 탑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 중에 하나는 다양한 지도 맵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어떤 GPS 기반의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 쪽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딱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딱 지지를 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도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치에서 실적 좋은 친구들이 반등을 해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시세 분출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목균형표와 이제 기술적 분석 조금 이따 이제 또 강의도 해주실 건데 런앤런에서 그동안 이제 펀더멘탈 강의 그다음에 기술적 강의 뭐 만만 강의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따가 강의 다시 보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항상 또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오토 에버. 네, 역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주가 요즘에 좀 뜨겁기 때문에 네, 요 섹터 내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갖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또 그런 업종 위주로만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현대 오토 에버를 좀 되짚어 보면 사실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를 볼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의 관계사를 보자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때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모비스라든지 위아라든지 오토에버였는데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했고 특히나 이제 재료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주가도 강하게 많이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연초에 세웠던 매출액보다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앞으로 돈 잘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을 해준 부분도 있었고 사실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돈 버는 기업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형주로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도 화답하면서 같이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슈고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기가 뭐 테슬라에 뭐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다라고 네네. 하면서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니까 아무래도 차량용 눈이라고 볼 수 있는 카메라에 대한 수요도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도 굉장히 좀 먹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들이 듭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파수인데 이게 이제 보안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좀 네. 현 정부가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또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받았었던 보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안내 직원분들이 계속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네, 처우가 좋지 못하니까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안 쪽에서 유니콘 기업을 키워보자 이런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사실 보안주는 4분기와 1분기에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실적이 항상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뜻은 성수기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네. 보통 상반기에 실적은 그냥 평이합니다. 근데 3, 4분기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계절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분기가 20억이었으면 올해 1분기가 40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의 가도가 하반기로 갈수록 가속 배달을 밟으면서 실적 성장을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보안 쪽을 계속 얘기 드렸을 때 온라인 시장을 꼭 얘기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 큰데 온라인 시장은 아직도 많이 이제 오프라인 시장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룸이 많습니다. 그러려면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보안 쪽도 필수적으로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 섹터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보안주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정책도 이제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목은 다 살펴봤지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뭘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섹터 하나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단연 자율주행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보면은 시세가 이제 한 차례 났다가 눌림목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잘 접근하시면 또 다른 또 기회가 생길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정종택 전문가님의 현실점 원픽 섹터는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완전 자율주행이 와서 모두가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차에서 이제 뭐 휴식을 즐기거나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뭐 네. 그런 시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제 레벨 3 정도를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 4 그래야지 완전 자율주행까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도 결국에는 그 관점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기능업으로는 자율주행 섹터도 전혀 나쁘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 차가 도로를 다니려면 아직 멀었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테마로서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채널이나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 정유택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해주실 것 같으니까 또 많이 참여하셔서 실질적인 매매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만한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은 관심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네, 성실한 주식 코너입니다. 성실한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실적주 네, 줄여서 이제 성실하게 또 종목을 드리겠다라는 뜻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네, 유니테스트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유니테스트 좀 리뷰를 드릴게요. 우선 매수가는 14,000원 정도였고요. 네. 네, 주가 흐름 자체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점선 검은색 점선이 1년 이평선인데 그 나머지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게 보게 되면 8월 2일 날 초전도체로 좀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시가를 돌파하면 충분히 지난 고점 부근인 바로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 경직성도 튼튼하고요. 바닥도 여러 번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중심값을 위로 올라가면서 장기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계속적으로 트래킹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전히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분명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니테스트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네, 성실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약간 AI가 좀 핫하긴 하니까 그와 좀 관련된 주식이기도 하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2분기에도 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아, 네. 종목명은 메디아나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게 원격 의료로 좀 분류가 되면서 좀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이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제 차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보게 되면 이제 7월 24일 날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주가는 지금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좀 완성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가가 좀 시장 따라서 목요일 날 눌리긴 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위에 저항대 매물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부각된다든지 그리고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영역을 접목시켜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회사가 잘하는 거는 환자 감시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쪽이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테마 그리고 실적까지도 같이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판매 쪽에서도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AI 기능을 접목시켜서 환자 감시 장치를 또 내년에도 신제품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관심 받으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성실한 주식으로는 예, 메디아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디아나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구체적인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선을 좀 그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5,750원으로 편하게 좀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5,250원 정도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좀 바라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이제 보면 개인 투자분들께서 종종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뭐냐면 네, 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도달했을 때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손절가 같은 경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손절가가 뭐 5천 원인데 4,950원으로 깼다가 뭐 종가에 회복될 수도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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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중에 깼다가 바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시면 좋을까 좀 종종 제가 질문을 받아서 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네네. 저는 종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종가 기준. 네네. 대신 종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5거래일 이내에 회복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이제 손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하반기 시선 튼튼하기 때문에 네. 회복도 좀 빠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 종가를 살짝 만약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한 5거래일 이내까지 회복 안 된다? 그때는 탄력성 둔화로 포트에서 편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라는 게 장중 이탈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장중에 뭐 장대 양봉 이렇게 이탈되는 장대 음봉으로 이탈되는 게 아니라면 종가에 회복될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이제 약간 허용을 할 수 있다. 5거래일 내로 회복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다. 또 어차피 좋은 종목을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유도리 있게 대응할 하시면은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목표가 손절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주말이죠.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쉬시면서 다음 주 일정들 천천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약간 좀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들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전월 대비해서 소폭 좀 높아질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유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계속 된다고 했을 때는 10월달, 그러니까 9월달 또 소비자 물가지수 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대체적으로 뭐가 크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뭐 대세를 거스릴 만한 어떤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크게 상회하면 그때부터는 좀 보수적인 시각 견지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추세를 완벽히 돌려서는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돌아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가지표는 항상 중요해요. 지금 금리에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아직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 따른 시장 변동, 영향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유럽이네요. ECB 기준금리 결정.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 네. 근데 이번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유럽의 어떤 EU의 지표들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동결 수준도 조금씩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는 드리긴 했는데. 무작정 금리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금리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쵸.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악영향 부분도 분명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미국의 어떤 연준의 의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게감에 대한 저울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풀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언급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한번 설명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볼게요. 미국의 또 의미 있는 이슈죠. 네,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가 된다. 이러면서 요즘에 증권방송 보면은 아이폰 15 관련주를 뭐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언급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 이번 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공무원분들한테
이제 보안상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금지 조항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애플도 그날 이제 3% 정도 좀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15 이 부분이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애플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좀 앞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는 저는 또 이제 이제 애플과 삼성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대부분 3분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도 같이 챙겨 보셔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이슈 OPEC 월간 보고서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유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겠죠?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감산의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타이트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유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좀 공급을 풀어나가는 부분들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접목시켜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가도 챙길 게 많지만 그래도 유가도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건 어쨌든 물가를 자극하고 시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유가가 좀 안정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 있을 OPEC 월간 보고서도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경제 일정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또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강의는 1년 이평선을 상승 돌파하는 기업을 주목하자라는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 이평선을 돌파한다는 건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도 슈팅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강의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강의인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강의 보러 가시죠. 네, 오늘 맛있는 종목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1년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할 때는 매우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이평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한다는 건 추세 전환의 시점이고요. 결국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역배열이었던 종목이 실적을 회복하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추세를 이제 우상향 만들겠다라는 신호탄이 되는 시점이 바로 캔들이 1년 이평선을 위로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드릴 텐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라는 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캔들이 1년 이평선을 상향 돌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세를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가는지 그러면 그 시점이 실적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올라갔던 캔들이 다시 1년 이평선을 하향 돌파한다. 이때부터는 또 추세를 밑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동평균선에 캔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도 또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힘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GMBS 에코라는 기업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빨간색 테두리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때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된 거고요. 1월 말, 2월 초 정도가 됐겠죠. 그 뒤로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물론 이제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24,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지금 33,000원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보다 지금 주가는 50%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이 1분기 실적 그리고 이 1월달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한번 시세 났다가 이런 횡보하는 자리 매우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 이 회사가 147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상반기 영업이익만 이번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을 더한 숫자
3억 원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치의 연간 영업이익을 벌었다는 건 이 회사는 올해 220억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간 실적, 연간 영업이익은 70%, 8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려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어떤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이든 회사이기도 하지만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해요. 근데 일전에 제가 사례 기업을 가져왔던 게 이제 에로티베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로티베큐 다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GMB세코라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은 눌릴 때마다 또는 시장 따라서 과도하게 낙폭을 보일 때 그럴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 기업도 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제 반도체 이제 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KNJ라는 회사입니다. 작년 좀 차트를 길게 가져왔어요. 작년 4월에 1년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 뒤로 안 좋았죠. 왜냐면 그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을 3번 연속 진행했어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섹터가 어디죠? 네, 성장 섹터입니다. 성장주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했던 시기라는 거죠.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왔었어요. 만원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작년 11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한번 빼꼼 시세가 났다가 1년 이평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했어요. 매우 중요하게 관심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요때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배당을 끝나고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선은 2021년 영업이익은 44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47억 원입니다. 3배 넘게 실적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22년 실적이 3배 성장했어요. 근데 이때 작년에 반도체 분위기 정말 험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결국 이번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거죠. 이번 상반기 영업이익이 86억 원입니다. 86억 원. 대단한 숫자예요. 올해 또다시 172억 정도 실적을 걷어낼 수가 있고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거의 12,500원에서 2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런 기업들 발굴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힘이라는 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실적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다시는 좀 드리겠고 제가 강의 들었던 거 접목시킬 수 있어요. 요 작년 8월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거래량. 그렇죠? 이때 보게 되면 시세를 결국 못 지켜줬죠. 이 장대양봉의 시세를 못 지켜내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주가는 전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해 7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는 다시 1년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다가 1년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갔다가 또 지금 내려왔죠. 역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내려왔죠. 헤드앤숄더 패턴은 하락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럼 다시 이 1년 이평선 부근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렇죠? 아예 관심도 안 받았던 기업이 작년 11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평균적인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높아진 상태라는 거. 그럼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7월까지 나왔고 지금 눌림 구간에 있는데 어느 기업부터 잘 갈까요? 아니면 어느 기업이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적이 뛰어나게 나온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만 되는 시장이 바로 반도체 섹터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베큐 나왔네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선 처리를 했는데 근 이 가격대 내에서 주가가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만한 이유도 분명했죠. 왜냐면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이 264억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98억 원으로 성장을 크게 못했어요. 한 10% 정도밖에. 근데 올해부터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상반기 영업이익이 얼마라고요? 294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294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번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태양광 쪽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GMBS의 그런 똑같은 게 반도체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암흑기는 지났고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 심장만 있었던 거죠. 반도체에 대한. 근데 태양광 쪽으로 영향을 넓히면서 이 두 가지의 심장이 앞으로 이 회사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끌어올렸고 단기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 주가가 한 12,500원에서 15,000원 사이였어요. 근데 이 회사 주가는 3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미 두 배 오른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두 배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번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이런 기업들을 아 20% 올랐다고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다음에 who is next? 다음이 누구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next who? 누구냐? 이런 부분 본다고 했을 때는 다음 기업들 어디서 나올지 실적을 잘 보여준 기업들 선별해서 찾아놓으시고 그런 기업들 위주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텔립시스도 나왔네요. 근데 이게 정말 극명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3주 전에 만든 자료거든요. 그때 주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근데 지금 이번 주 주가 어디까지 올랐죠? 2만 7천 원 위로 올랐잖아요. 70% 올랐어요. 70%. 이런 기업들 왜 올라간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년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썼어요. 말 그대로 죽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 분위기 달라졌죠. 반도체 칩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돈을 버는 기업의 어떤 달라진 면목.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시세가 났던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자료에는 반영 안 됐지만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주가는 70% 가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는데 또 눌러주네? 2분기 실적 잘 나왔네? 1년 이평선에 있네? 관심있게 봐야 되네? 그 가격 2만원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7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실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약간 라임을 살려봤는데요.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 보이시잖아요. 올해 얼마 예상 될까요? 150억? 나오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50% 넘게 성장할 겁니다. 실적 정책에 있던 기업이 올해 실적 성장한 데 명확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거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주에도 텔레칩스라는 기업을 연이어 가져온 이유입니다. 시세는 났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1년 이평선까지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럼 어느 이평선에서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뭐 모르시면 노란톡 들어오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보겠습니다. 토비스라는 기업이죠. 네, 토비스라는 기업도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7,500원이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2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리오프닝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게 있었죠. 예, 뭐 제로카 정책도 풀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으로 회복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좀 노크는 했었죠. 나 실적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근데 보여줬는데 주가는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상반기에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기록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이 1년 이평선, 그러니까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눌러줄 때 그 자리가 1,500원 정도거든요. 그 뒤로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2만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100%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주식 컨터라는 방송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한 80종목 소개를 드렸고
100% 넘어가는 기업이 11종목이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10%가 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맞다라는 거죠. 저는 이미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어디서 나온다? 실적 성장에서 나온다. 실적 최우선을 아셔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또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얘기 드리니까 너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0% 슈팅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실적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뭐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실적에 기반해서 하반기 경기에서 튼튼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볼 텐데요. 신성 ENG라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 작년엔 좋았고요. 그렇죠? 작년에 210억 정도가 나왔어요. 올해는 대략적으로 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살짝 미끄러졌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년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연간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됐고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사실 약간 반도체 쪽으로도 분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카펙스 투자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선단 공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같은 하이엔드급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는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예요. K&S도 주가 그럼 좋았잖아요. 한양 ENG도 좋았잖아요. 신성 ENG가 가장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 회사 4월 중순에 1년 이평선 돌파하고 주가는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한 50% 좀 안 되게 올라갔을 텐데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1년 2평선 돌파할 때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1년 2평선을 여기 하향 돌파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턴이었어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사실은 살짝 왼쪽 어깨보다는 낮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왼쪽 어깨, 그렇죠? 그리고 이중바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어깨. 그럼 여기 오른쪽 어깨는 이 왼쪽 어깨보다 높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 어깨가 높다라는 건 그 시점이 1년 이평선을 위로 돌파할 때인 겁니다.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슈팅. 또 바닥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2,5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면 되는 거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추론과 공부와 리포트도 챙겨보시고요. 그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지 돈을 법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데요. 물론 선무당들도 한 번에 우연찮게 얻어걸려서 돈 벌 수 있죠. 하지만 그 우연의 돈 번 게 계속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처음에는 잃어도 공부를 하시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만 돈을 주식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자, 기업 분석도 열심히 하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 노력에 대한 결실로 결국 실적에 맞물리면서 내 계좌를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 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이에요. 보게 되면 1년 2평선 하향 돌파했어요. 실적 너무 좋은데 근데 한번 위로 돌파하려다가 또 돌파를 못하네요. 근데 이때 매집봉이 어마어마하게 실려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년 2평선에서 딱 지지를 받아요. 그럼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죠? 예, 2만 6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초전도체 관련된 그룹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바꾼, 그렇죠? LS, 그렇죠?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렇죠? LS 전선아시아, LS 네트워크스, 그렇죠? 그리고 LS까지 있었는데 가온전선은 그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에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은 166억 원이었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85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는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이상으로 벌었다는 겁니다. 계속 좀 지금 인프라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가온전선은 사실 숨겨진 보물 같은 주식이에요.
다른 분들이 거기 따라갔을 때 저는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을 봤었고 충분히 18,000원에서 이 회사 주가도 8,00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기업도 보겠습니다. SY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실적 좋아요. 근데 약간 제로 테마에서 움직입니다. 거푸집 관련된 뭐 기업이기도 하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1년 이평선 이런 기업들은 트레이딩하기 좋은 게 1년 이평선 하향 돌파 매도, 1년 이평선 하향 돌파 매수, 1년 이평선 하향 돌파 매도, 1년 이평선 하향 돌파 매수. 그렇죠? 지금 어디예요?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8월 중순경 움직임이 나왔던 이 부분이 어딘가요? 이 부분이 1년 이평선이잖아요. 이번에 하향 돌파 안 하네? 한 4거래일 정도? 또는 한 거의 한 2주 정도 지지를 받았네? 단단하네? 주가는 올라가네.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끼가 많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1년 이평선 기준선 삼아서 트레이딩 하기에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 좋은 기업도 분명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려면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들 많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양한 어떤 기법도 좋고요. 종목도 좋습니다. 많이 얘기 드릴 테니까 오셔서 100%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보고 왔습니다. 네, 이 강의는 이제 날아가고 없어지는 강의가 아니고요. 네, 다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지난 강의들 깔끔하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또 난이도대로도 이렇게 천천히 보실 수가 있고 처음부터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따가 강의 보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보시고요. 주식도 공부해야 수익 납니다. 그죠? 맞습니다. 공부 안 하면 수익 안 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뭐 정보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건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수익을 가져갈 정도의 합리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는 풍부하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특정 테마에 쏠림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너무 강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주들도 많이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변동성도 약하고 좀 약간 안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신 실적 좋지만 재료 모멘텀까지 갇힌 기업들을 좀 발굴에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좋지만 재료와 모멘텀까지 갖춘 기업들을 좀 발굴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실적을 강조해 주시지만 요즘에 테마나 이슈에 휘둘리는 종목들 그런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은 실적을 보면서 그런 이슈까지 붙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요 말씀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또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뉴스가 나올지, 언제 재료가 터질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개인 투자자분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 든든한 기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강의들이고 설명드리는 게 항상 그 부분이니까 하반 경직선 튼튼하고 손절선 가볍게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위로는 많이 열려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전략들이 9월 내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 줄 평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또 빠르게 많은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장중에 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또 지난 공부 강의 자료들 받고 싶으신 분들도 모두 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받으실 수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 교육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모두 아직까지 추가 안 하신 분들 모두 추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문자료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채널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문자로 채널 받으시고 누르시면 바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자 통해서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이제 장중의 움직이니까 네. 장중에 도움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란톡방까지 추가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해야 수익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은 합리적인 시장이다. 네, 맞습니다. 말씀까지 맞습니다. 또 해주셨어요. 노력한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의미니까요. 많은 분들 노력하셔서 함께 좋은 수익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